안녕하세요. 한국 NI 어플리케이션스 엔지니어 최우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수집 하드웨어를 선택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요소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신호의 종류와 개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DAQ 디바이스의 기능을 보면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하는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는 아날로그 출력, 디지털 신호를 측정하고 생성하는 디지털 입출력, 그리고 디지털 이벤트를 카운팅하거나 디지털 펄스를 생성하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NI의 DAQ 디바이스에는 이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다기능 DAQ 디바이스도 있고 단일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DAQ 기능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AQ 기능을 확인한 다음에는 몇 개의 입력 혹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DAQ 디바이스별로 입출력이 가능한 채널의 개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장비의 가격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의 요구 조건과 이후 확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하드웨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아날로그 입력 채널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줄여서 ADC가 있는데요. 이 ADC가 많을수록 DAQ 하드웨어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ADC를 가지고 여러 아날로그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종의 스위치인 멀티플렉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채널들 사이를 스위칭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적은 개수의 ADC를 가지고 아날로그 입력 채널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멀티플렉서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채널 간 스위칭을 하여도 채널 사이의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 사이의 시간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는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지 않고 각 채널별로 독립적인 ADC를 가지고 있는 DAQ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멀티플렉서를 사용하는 하드웨어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이지만 한 채널당 하나의 ADC를 사용하여서 동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신호 샘플을 수집하거나 생성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샘플링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 샘플링 속도는 데이터 수집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스펙 중 하나입니다. 주파수가 1Hz인 사인 웨이브를 수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력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인 웨이브는 ADC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데요. 충분히 빠른 속도로 샘플링을 한다면 수집하고 싶었던 사인 파일 모양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집하는 속도를 1Hz, 즉 1초에 한 번만 수집한다면 컴퓨터에서 보면 이렇게 사인 파일의 동일한 위치만 반복하여 수집한 일정한 레벨의 신호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느린 샘플링 속도로 실제 신호와 다른 주파수의 신호를 보게 되었을 때 엘리어스 현상이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배 빠른 속도인 2Hz, 즉 1초에 두 번씩 수집을 하게 된다면 컴퓨터에서 삼각파의 모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던 파양은 아니지만 삼각파의 주파수와 사인파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샘플링하여야 그 신호의 주파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나이키스트 이론입니다. 그리고 신호의 주파수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샘플링하면은 신호의 주파수뿐만 아니라 신호의 파형까지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링 속도에 따라서 원하는 신호를 제대로 수집할 수도, 잘못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수집 하드웨어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레졸루션, 분해능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ADC의 스펙을 보면 비트수로 표현되어 있는 분해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분해능이 3비트라고 한다면 비트는 0 또는 1을 표현하는 단위이니 세 자릿수의 이진수 개수만큼, 즉 2의 3승인 8개만큼 입력 범위를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해능이 16비트라면 2의 16승인 65,536개만큼 입력 범위를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사인파를 수집하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인풋 채널이 입력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가 0에서 10V인데 3비트 ADC가 아날로그 신호를 수집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수가 8개밖에 없으니 이렇게 계단식의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6비트 ADC를 사용한다면 0에서 10V 사이를 65,536개로 나누어서 보니 훨씬 부드러운 모양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5V와 5.5V를 구분해야 하는데 3비트 ADC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두 경우를 모두 5V로 읽게 되니 구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매우 미세한 신호 변화폭을 감지해야 한다면 높은 비트수의 ADC를 사용하는 DAQ 하드웨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수집 하드웨어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가장 적합한 DAQ 하드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NI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DAQ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고 구현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데이터 수집 하드웨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웹페이지상에서 구분이 어려우시다면 한국 NI 대표번호 023451-3400번으로 전화주시면 필요한 하드웨어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NI 어플리케이션스 엔지니어 최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